코너입니다. 요즘 코로나 시국에 나인스쿨이라는 인강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입니다. 김나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. 네, 여기는 나인스쿨을 이용하는 한 학생의 방입니다.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? 네네. 감사합니다. 먼저 나인스쿨은 무엇인가요? 나인스쿨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생생하게 수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 나인스쿨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? 나인스쿨은 전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고 중국어, 일본어, 한자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생생 라이브, 보충 수업이 필요할 때 듣는 정규 강좌, 문제 푸는 만점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유머 있고 센스 있는 선생님들까지 있습니다. 오, 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니. 그럼 나인스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덥거나 추울 때 학원에 가지 않고 나인스쿨로 집에서 편안하게 수업하는 게 좋고, 요즘 같은 코 시국에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야 되지만 나인스쿨로 수업하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, 채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,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나인스쿨로 똑똑해져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좋고, 만점 솔루션으로 문제를 풀어서 문제집 비용도 줄여서 좋고, 해설 강의까지 있으니까 더 좋아요. 마지막으로 급한 일이 있을 때 다시 보기로 다시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오, 역시 나인스쿨 정말 편리하네요. 지금까지 김나나 기자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속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